한의학적인 이 근종 치료가 근종 자체의 소멸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발생 원인을 개선해서 이더 이상의 진행과 악화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외에도 치료 이후에 이제 자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식생활이나 또는 식습관 교정 또는 운동, 찜질 등의 노력 등이 병행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재발이 되거나 다시 혹이 생겨서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